저는 30살, 여친은 연상인 33살입니다. 여친은 돌싱의 초등학생 딸이 있습니다. 만난 지는 1년이 넘었고요. 그런데 여자친구는 처음부터 술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래도 저는 여자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자고 하면 만나서 아침, 낮, 밤 시간 상관없이 택시 타고 어디든 여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같이 술도 먹어주며 놀았습니다. 하지만 어느 날 여자친구가 자기는 노래방에서 선수를 불러서 몇 번 놀았고 다른 남자랑 모텔까지 갔다고 술 먹고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이미 짐작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실직고로 저에게 직접 말을 해주니 어느 정도 충격이 있었습니다. 바보 같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참고 내가 더 잘해주면 되겠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. 그러다 최근에 오후부터 또 연락이 안 되더니 갑자기 새벽에 전화와서는 자기 술 먹었다고 저희 집에 오겠다는 겁니다. 참고로 저는 불면증이 심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겨우 잠들어도 짧으면 3시간, 길면 5시간 자는 게 전부입니다. 근데 전화가 와서 겨우든 잠이 깼고 집에 온다고 해서 일단 알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전 불면증인 것도 있고 온다고 해서 안 자고 기다렸습니다. 근데 1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받더니 결국엔 핸드폰이 꺼졌더라고요. 근데 온다고 통화했을 때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었습니다.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다음날 오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. 사실 오픈 채팅 모임 나가서 다른 남자랑 술 먹다가 저한테 온다고 통화해놓고 모르는 남자가 들이대니 그 남자랑 모텔 갔다가 일어나서 삼겹살까지 먹고 집 주차장에서 전화하는 거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미안하다 뭐다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. 헤어지는 건 둘째치고 어떻게 복수해야 하죠? 모텔 같이 간 남자는 알고 보니 미성년자랍니다.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은데 헤어지는 거는 당연하지만 다른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